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단어, 보케브리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다루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Node.js 버전 9.3.0입니다. 혹시 다른 버전을 보시면 다를 수도 있어요. 내용이 파일 시스템 보시면은 예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좀 뭐 많아요. 그래서 클래스 fs fs. 뭐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파일 해서 뭐 액세스도 있고 싱크란 말도 있고 또 파일 시스템 파일도 있죠. 그죠? 리드 라이트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 보면은 파일을 오픈하거나 읽거나 리더 파일 있죠. 그리고 리더 파일 있고 대개 보면 쌍으로 밑에 싱크가 있어요. 보면 여기도 리더 dir 있고 리더 dir 싱크가 있고 리더 파일 있고 리더 파일 싱크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어? 네, 파일을 또 하나 만들까요? 만들게요. Hero.js 있고 리드미 있고 여기다 그냥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fs로 할게. fs.js 파일 시스템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var 해서 fs equal 가져오는 거예요. require 하고 fs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node.js가 요 녀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몽땅 다 가져올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걸 다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fs 그냥 리드 파일 있죠. 그리고 싱크도 있고 리드 파일 싱크 해서 뭘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리드미라고 하는 md가 있죠. 여기가 노드 튜토리얼 돼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금 현재 git attribute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readme 다음에 md 확장자 있잖아요. 이거는 git 우리가 github에서 지금 github에 그리고 어디 있나요? load more 여기 있군요. node tutorial 그러면은 여기 있는 node tutorial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전에 봤던 리드미 MD에 있는 노드 튜토리얼 요네 이렇게 이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 좀 다른 내용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for beginners beginners 이렇게 돼. 이렇게 작성을 해두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리로드 했을 때 보면은 이 방금 썼던 그 글자가 이게 나타날 겁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은 요거 리드미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는 건 이것이 첫 번째 아규먼트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방금 readme. 점 아니죠. me. md죠. md 파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져오는 방식이 포맷을 뭐로 할 것인가인데 이 포맷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tf8이 있고 utf16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필요 없죠. 그냥 요것만 할게. readme md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요것을 어디다 저장을 하죠. 어디다 저장을 이것도 페이로보다 컨스트가 낫겠죠. 그리고 여기도 컨스트 해서 파일 fs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fs 테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 fs.js잖아요. 이름을 fs.js 그 다음에 node fs 뒤에는 js는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읽어왔던 내용이 이렇게 node tutorial for beginners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밑에다가 console log 하나 더 할게요. console log log죠. 그래서 숫자 1 다시 한번 로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이 나오고 다음에 노드 튜토리얼 로고 그런 다음에 튜토리얼 포 비기너스 돼 있잖아요. 그럼 순서로 보면은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나오고 아니죠. 이게 맞죠. 순서가 보니까 밑에다 둬야 됩니다. 제가 이걸 밑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설 로고 순서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노드 튜토리얼 포 비기너즈 나오고 그리고 이따가 1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요 싱크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은 싱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 기본적인 구성을 볼게요. 그래서 파일 리드 fss 리드 파일 쭉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 있죠. 리드 파일은 패스가 있고 리드 파일 싱크는 패스가 있고 옵션 있고 그냥 패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옵션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서 이런 옵션은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드 파일 있고 리드 파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패스가 있고 다음에 콜백이 있습니다. 콜백이 있는데 싱크가 있는 것과 싱크가 없으면 이건 어싱크란 말이에요. 어싱크라고 하는 것은 싱크와 어싱크의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리드미 하면은 요걸 있으면은 먼저 리드해서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 컨솔 로그에 fs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싱크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싱크가 없으면은 이거는 어싱크란 말입니다. 어싱크인데 요 어싱크는 그냥 빼버려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콜백을 우려주는 겁니다. 콜백 펑션에서 뭐라고 할까요? 리드미 MD 파일 가져왔으면은 가져온 다음에 아규먼트가 뭔지 볼까요? 일단 그러면은 리더 파일 그다음에 콜백에 들어서 보면은 콜백의 펑션은 에러 데이터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읽어왔으면 데이터 되는 거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 그렇지 않으면 컨솔 로그 데이터 하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fs 실행하면은 재미난 현상이 있죠. 일단 1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1은 밑에 있는데 얘가 얘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이상한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리드미 MD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나고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부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진수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봤던 UTF-8의 역할입니다. 옵션이 하나 더 있잖아요. 옵션을 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리더 파일에서 옵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올 것인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UTF-8로 읽어와라. UTF-8이 무엇인지는 이 과정 말고 다음번 과정이 텍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이걸 지정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폰트의 서식 그러니까 이걸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텍스트 프로그래밍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fs 리더 파일 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하는데 이렇게 뒤에 싱크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어싱크가 됩니다. 어싱크가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파일을 읽어오는 동안에 기다리지 말고 다음 문장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컨솔 로그를 수행해서 1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읽어오는 파일 읽어오기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어서 컨솔 로그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솔 로그에서 다음번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싱크와 언싱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싱크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콜백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콜백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콜백이 있으면은 콜백은 나중에 나를 다시 부르라는 말인데 나중에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아예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이게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 문장 fs 리드 파일에서 이것을 여기다 넣는 과정 그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요 녀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지 뭐냐니까 바로 콜백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variable에다가 펑션을 담게 되면은 그때 이걸 수행하려면은 나중에 이렇게 fs 테스트 해서 이렇게 실행 명령을 주어야지 이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훨씬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또 왜 이게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컴퓨터가 이걸 치우고 그러니까 VA 노드가 이걸 읽을 때 이걸 먼저 읽고 쭉 읽어서 요것을 여기다 값을 할당 FS에 할당할 때 그때 여기 이미 이베리에이션이 됩니다. 진행되어서 요걸 이미 내부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콜백이구나. 그러면은 이따가 요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로 말하면은 요걸 요게 불러와서 그죠? 불러와서 지금 싱크 들어있으면 안 되지. 싱크 빼고 이걸 불러와서 여기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불러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싱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싱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이런 진행을 하는데 일이 마치기 전에 바로 다음번 컴퓨터 명령어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죠? 그리고 얘는 따로 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얘가 먼저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기다 파일 FS에다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콜백이 나중에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 하나만 꼽아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콜백이 나중에 호출되는 거. 이걸 비동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싱크로너스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싱크로너스가 진행되는 과정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컨솔로그에서 요 FS 테스트에 뭐가 들어있는가 볼까요? 하면은 다시 한번 요것을 시야하고 자 노드 FS 하면은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undefined가 나오고 세 번째 요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먼저 컴퓨터가 제일 먼저 읽고 해석하고 진행하는 것은 이걸 진행을 합니다. 그 파일을 읽어와서 그걸 UTF-8 형식으로 폰트 형식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펑션을 진행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 하니까 요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파일을 읽어와서 이걸 하는 게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요 과정이죠. 요 펑션이죠. 요걸 하는데 요걸 하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번부터 너 먼저 해. 난 조금 이따 해도 돼. 그래서 얘부터 하고 그리고 또 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건데 이걸 읽을 때쯤이면 아직까지 여기 있는 내용이 그리고 읽은 리듬이 MD 파일의 내용이 아직 여기 담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담기기 전에 얘가 먼저 읽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undefined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컨솔로그 다 읽고 난 뒤에 컨솔로그 데이터 하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리더 파일입니다. 그리고 라이터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터 파일도 똑같은 형식으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저 라이터 파일도 뭔가를 쓰는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싱크가 있고 그리고 어싱크. 아무것도 없으면 어싱크입니다. 요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